안녕하세요, 로리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마카롱을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정사각형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15cm를 4등분해서 7.5cm 정사각형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먼저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안쪽이 크림, 바깥쪽이 마카롱 코크예요. 중간선에 닿지 않게 약간만 띄어서 접어주세요. 크림이 보일 수 있게 접어주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선보다 아래로 크림이 나올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집어주세요. 끝쪽을 0.7에서 1cm 정도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0.7에서 1cm 정도 접어주세요. 꼭지점이 접은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뒤집으면 짠! 이렇게 귀여운 마카롱이 완성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귀여운 마카롱 한번 접어보세요. 안녕.